서커스 TV. 영웅이의 어릴 적 모습이네요. 여기가 어딜까요? 저는 오늘 영웅이가 가수가 되기 전 알바했던 돈가스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바로 포천에 있는 파리오일 키친인데요. 이미 웅지순례 장소로 유명한 이곳. 오늘은 이곳에서 영웅이의 최애 메뉴를 먹어보고 사장님께 영웅이의 과거 모습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포천에서 내렸더니 멀리서부터 영웅이의 사진들로 도배된 식당이 보입니다. 누가 봐도 임영웅 식당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가 봤습니다. 식당은 상당히 넓고 곳곳에 다양한 영웅이 사진과 판넬이 있었습니다. 또 식탁마다 꽃이 놓여져 있어서 상당히 분위기가 예쁘고 편하게 음식을 먹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 화장실로 향하는 벽엔 임영웅 돌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원래는 화장실 내부에도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팬들이 임영웅이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뗐다고 합니다. 영웅이는 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놀러도 자주 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치즈 돈가스와 매운 돈가스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는 치즈 돈가스를 시켜보았습니다. 돈가스를 시키니 에피타이저로 스프를 주는데요. 스프가 웬만한 식당의 스프보다 맛있습니다. 치즈 돈가스가 나왔는데요. 이 두툼하고 큼지막한 크기 보이시나요? 돈가스를 잘라서 한 입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치즈가 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치즈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치즈의 양도 많아서 확실히 영웅이가 좋아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이 식당엔 카페도 같이 운영하는데요. 오렌지에이드도 시켜보았는데 오렌지 과육이 느껴지고 맛있었습니다. 다 먹고 식당을 둘러보니 영웅이가 남긴 친필 사인도 곳곳에 붙어 있었고요. 팬들이 남긴 포스트잇들도 빼곡히 붙여져 있었습니다. 영웅이를 오랫동안 보았던 사장님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내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실하고 착하게 생겨서 우선 우리는 인물도 보거든요. 아르바이트는 손님들이 다양한 손님들이 오고 있고 또 여자 손님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인물 주도 보고 뽑았어요. 그거는 저는 주방에서 잘은 몰라도 애가 조용하고 차분해서 사람들이 크게 기억을 못해요. 워낙 조용하고 차분하고 말이 없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어떤 손님들이 그 뒤에 이제 영웅이가 뜨고 나온 다음에 아 그때 영웅이를 봤는데 그때 좀 영웅이 봤을 때 그때 좀 잘해줬을 거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늘상 우리 가게에도 자주 왔어요. 평소에 자주 왔었고 우리 딸내미들하고도 엄청 친했어요. 또 영웅이가 딸내미 결혼 때도 우리 큰애 결혼 때도 지가 노래해준다, 축가 불러준다고 직접 와서. 임영웅의 고향 포천. 그가 포천에서 살던 시절 면접 보러 온 영웅이가 잘생기고 성실해 보여서 알바생으로 고용했다는 사장님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덕분에 이 식당은 웅지순례 명소가 됐네요. 영웅이는 사장님 딸들과도 친해서 사장님 딸 결혼식에 직접 축가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영웅이는 미스터트롯 결승 직전에도 이곳에 와서 밥을 먹고 갔다고 합니다. 성공 후에도 식당과 오랜 인연을 이어가는 의리를 보여주는 영웅이. 끊어지지 않는 치즈 돈가스의 치즈처럼 영웅이와 파리오일 키친의 정겨움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